똑같이 똑같이. 가장 역할이잖아요. 제가 남편이잖아요. 그건 별개로 제가 이 핑계로 야구를 못하게 된다면 그거는 제가 선수할 가치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문제만 문제가 있더라도 야구는 또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무조건 어느 정도 수준에 어느 정도 성적을 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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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에서도 이루에서도 그랬지만 소요태도 공 던지는 게 장재혁. 제가 보러 갔을 때는 제 전문 포지션 3루였어요. 막내라서 쫄기보다는 그냥 또 의욕이 앞서가지고 잘하려다 보니까 실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손 괜찮아? 야수들 같은 경우도 캐치볼 기본적인 게 안 되니까. 맞아. 벌써 폼들은 막 프로처럼 막 하는데 흉내만 내는 거지 이게. 그치, 바꿀까요? 바꿔도 되겠다, 야. 네. 낙비 던져야 되나, 낙비. 다잇! 피처 진지하겠습니다. 끝났어. 됐습니다. 내 아들이 못 도와줘가지고. 아, 했나. 아, 고생했어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뭐 던져? 커브 슬라이더. 현이는 영현이를 받고 현이가 이제 위기 상황을 어떻게 막냐 보자. 게임 생각을 못 해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. 좋다, 오케이, 좋다. 자, 좋아, 좋아, 단계, 단계. 아, 개꿀이다, 씨. 붙여, 붙여, 밀어, 붙여. 애들아. 자, 자, 하나. 나이스. 나이스. 좋아, 준비해, 나 준비해, 준비해.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빨리 가. 네, 아, 화이팅. 너무 잘 준비할게요, 빨리 가. 이제 몸좀 풀렸는데? 몸좀 풀렸는데? 세준이 아깝다. 스윙 좋았는데. 그러니까. 너 맞추려고 딱 하지 마. 내 스윙 해. 안녕하세요. 저는 김동연입니다. 23살이고 주 포지션은 좌익수입니다. 두 살 때쯤인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. 조금 불편합니다.
야구를 좋아하니까 계속 합니다. 따라가다가 빠져주는 거 알겠지? 너한테 콜할 수도 있잖아. 네. 안 잡고 거지.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해주거나 입모양을 좀 확실하게 해주면은 본인이 뭐 충분히 알아듣기 때문에 안 다치면 계속. 아니, 안 다쳐도 나. 그냥 한타서. 튀기만 하면 나온. 뭔가 물어보니까 감독님 말, 뭐 말 대해서 좀 알려줄 거예요. 중견수하고 이제 동현이 레프트하고 충돌하면서 사고가 있었어요. 손을 좀 크게 다쳐가지고 뭐 한 달 정도 좀 쉬는 일이 있었는데 긴장을 많이 해서 못 들었나 봐요. 제스처를 더 크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, 해보는 하나, 둘, 셋! 부러운 선수, 대님 팬입니다.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? 할 수 있습니다. 15분 정도. 15분? 네. 불편도 없고 좀 심심하고 외롭습니다. 동현이가 집에 왔다. 점심 식사는 했어? 집이 식사 안 했어? 응. 점심 식사. 뭐라고? 점심 식사. 뭐라고? 점심 식사 했고. 했지. 그래. 아버지랑 통화 많이 해요? 네, 많이 합니다. 야구 훈련 뭐 했나? 가장 먼저 묻고 밥 챙기 잘 챙겨서 먹나? 그걸 물어봅니다. 많이 걱정됩니다. 밥을 잘 챙겨 먹는지,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건지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네가 태강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. 조금 부족하면 네가 노력하면 될 것이고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. 예. 너무 좋아하니까 야구를 합니다. 올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. 최선 다 해보겠습니다. 가난 나쁘지 않아. 약간 차우찬인데 얇은 버전. 진에서 느낀 거 그러니까 진에서. 진에서 차우찬이. 투수들은 쓰리볼 가지 마. 쓰리볼 가면 바로 체크한다. 그냥 맞아. 공격 투 노해도 그냥 들어가서 맞아버려. 알았지? 네. 편하게. 왜? 편하게. 차라리 넣기 힘들다는 생각을 오늘 처음 해본 것 같아. 타이. 부겸아. 왜 그래? 어? 안 넘어가? 편하게 던져봐. 던져도 되니까. 어? 알았지? 초구 잡고 그냥 네. 가운데 앉아줘. 네. 어? 네. 좋아. 동현이! 끝내기 말로 없는 가. 가자! 동현이, 끝내기 말로 없는 한 가자. 가자, 슈퍼스타. 가볍게! 오케이! 그렇지! 와! 지금! 가볍게! 힘 빼고!
괜찮아,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. 많이 아쉽습니다. 앞으로 잘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야수야, 놓아, 야수! 포볼이 제일 안 좋다 생각해서 자꾸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타자들이 잘 쳐가지고 두 개까지 맞았을 때는 그래도 빨리 정신 차리고 다음 거 잡아야 되니까. 아유, 갔다. 또 갔다. 세 개의 맞고는 어렵더라고요. 여기서는 결과를 빨리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. 결과를 못 내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나이스, 나이스! 잘했어, 일로 와봐. 오늘 몇 개 마시니까 정신없어. 정신없지? 인터넷에 볼 때 지금 오늘 뽀꽃이 평소보다 뽀꽃이 별로 안 좋잖아. 그런데 높은 거 들어가면 적당한 거 같지. 정직하게 좋은 거야. 마음 풀어봐, 저 마음 풀어봐. 근데 생각한 것보다는 뭐라 그럴까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몰라도 전체적으로 좀 가야 할 길이 좀 막막하긴 하네. 네. 그러면 내가 봤을 땐 조금 분발해야 될 선수.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. 날도 추운데. 아. 청백전 해보니까 좀 어땠어요? 재밌었습니다. 아, 재밌었다. 청백전을 하는 걸 보고 솔직히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조금 실망했어요. 오늘 경기 재밌었다 그랬죠? 정말 재밌어서 프로를 갈 수 있을까요? 본인들이 원하는 야구를 할 수 있을까? 재미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번 더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청춘야구단 여기 모여서 이 재미를 찾자고 모인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을 꼭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내가 굉장히 야구를 잘한다라고 그 정도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냉정하게. 이 정도에 만족하는 거라면은 네, 앞날이 조금 막막하죠. 멋은 홈런 치고 배트 플립하고 뭐 천천히 뛰고 이게 멋이 아니에요. 야구를 잘하는 게 멋이에요. 착각하지 말고 야구를 잘한 다음에 그런 멋을 부려도 사람들이 납득을 하잖아요, 그죠? 그리고 우리가 오늘 뽑으려고 했던 워스트도 나왔어요. 다섯 명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. 유우현 불릴 거라 생각했습니다. 아, 담담하진 않았는데 기분 안 좋아가지고 포볼이 제일 안 좋다 생각해서 자꾸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장타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제일 좀 안 좋았던 거.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지는
네, 제일 큰 이유였으니까. 장재혁. 실수도 많았고 제 야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되게 화났던 것 같아요, 제 자신한테. 김동연. 많이 안 좋았습니다. 꼭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맞은 것 같습니다. 잘 못 쳐서 많이 아쉽습니다. 김연준. 예상은 하진 않았어요. 열심히는 했거든요. 이제 저는 이제 수비가 강점인데 오늘 공이 하나도 오질 않았거든요. 지금 제 모습,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지 않았나. 조부겸. 네, 속상하죠. 많이. 방출이 좋은 것도 아니고 속상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반등, 뭐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생각 하게 됐습니다. 일단 여기서 탈락이 아닌 좀 더 야구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본인 스스로가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먹고 왔으면 좋겠습니다.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. 좀 막 사실 준비된 만큼만 보여줘도 좋은 건데 가지고 있는 걸로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 이상 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그때 결과가 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 생각하긴 했는데 방출 후보 된 것도 화나는데 그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. 그때 너 맞은 거 다 직구 했어? 변화구 안 들어가니까 직구 하다가 많이 맞았어. 방출 후보가 좀 나와서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. 좀 괜찮다, 앞으로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. 제가 배트스피드가 좀 부족해서 경기하고 나서 배트속도를 좀 키우기 위해서 이집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해서 프로에 가겠습니다.